추천곡 타임이죠. 저의 추천곡 타임입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노래는요, 고 김광석 씨의 나의 노래였는데, 여러분들이 노래 들으시고 뭔가 좀 찡하게 다가오신 게 있었나 봐요. 우리 김예진 씨가 얼마 전에 대구 김광석의 거리에 나왔었는데, 아유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좋고라고 점점점으로 점 4개를 적어주셨고요. 정경학 씨. 우리 신영이, 아이고 우리 신영씨 아픈 동안에 속이 꽉 차서 컴백한 듯해요. 살은 빠지고 영혼은 살찌고 정말 좋은 현상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나 이분에게 나 이거 드려야 되겠네. 만두 드릴게요. 꽉 찼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화의 만곡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르노 삼성 자동차, 금호타이어, 롯데카드 감사합니다. 한번 타면 오래 타게 되는 차, 한번 사면 계속 사게 되는 차, 르노 삼성자동차가 3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래 타주신 분들께, 가족이 함께 사주신 분들께 더 큰 만족을 보증하겠습니다. 지금 매장에서 확인해보세요. 르노 삼성자동차.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언제나 오래오래 트럭엔 금호 타이어. 오래오래 튼튼한 타이어
트럭도 역시 금호 타이어. 우리는 에너지를 잔뜩 얻어가고 게스트는 에너지를 전부 쓰고 가는 시간. 어쨌든 대낮부터 쩌렁쩌렁한 라이브로 달릴 수 있는 바로 요 시간. 라이브 온 에어. 오랜만이라서 안 맞네요. 예. 자,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온 세상의 누나, 동생, 형님, 이모, 고모들의 상큼이. 누군지 아시죠? 고영배. 예, 무슨 소리십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 대세 상큼발랄 섹시 아이돌 틴탑입니다. 라이브 온 에어. 틴탑의 오! 라이브로 문을 엽니다. 긴 생머리 그녀. 아우. 우! Yeah. 습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네. 영배 씨.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찌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요, 또? 저는 엄청 잘 지냈어요. 진짜? 왜냐면 DJ분들도 바뀌시고 네. 저는 게다가 게스트가 나오는 프로그램 고정이다 보니까 게스트분들도 매주 바뀌시고. 그렇죠. 제 성격 너무 좋아서 망정이지. 아, 또 본인 자랑을 양념처럼 묻혀주셨어요. 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아, 오늘 영배 씨, 근데
잘 또 제가 관심을 듬뿍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 왔거든요. 아, 네. 그렇지. 아, 요즘 대세 아이돌. 대세 섹시 아이콘. 어머. 티타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티타입니다. 아, 티타 반갑습니다. 예. 지금 긴 생머리 그녀 이 노래 하자마자 문자가 난리 났어요. 그죠? 배자연 씨입니다. 네. 노래 진짜 좋아요. 아. 얼마 전에 머리 잘랐는데 노래 나오고 후회했다는. 아이고. 다시 길러야겠어요. 네. 그리고 5037번님. 틴탑의 왕 이모 팬입니다. 와우. 제가 하도 흥얼거리니까 옆에서 남편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면서 괜히 승질을 내네요. 이번 컴백 무대 같이 보면서 남편한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웬일로 1등 할 것 같다고 하네요. 틴탑 파이팅! 우와. 와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틴탑. 네. 일단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창조입니다. 아, 창조!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지입니다. 천지! 아.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니엘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케이! 아이고. 예. 아니, 다들, 제가 예전에 신인 때 한번 봤어요. 네. 그죠? 네. 예, 예. 그 탑 프로그램에서 막 달리기도 하고, 별걸 다 했거든요. 저희. 네. 예, 예.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그 기 있잖아요. 뭔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 예. 약간 정규 앨범이라서 그런지 자신감이 조금 예. 네, 그렇죠. 좀 충만합니다. 예예. 예. 뭔가 기가 그렇죠. 기가 나와요 지금 얼굴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서요? 네.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정규 앨범은 처음이신가봐요. 그렇죠. 요즘 사실 아이돌 그룹에게는 그 정규 앨범의 의미가 조금 남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규 앨범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아, 그래요. 틴탑도 사실 2010년 7월에 데뷔를 했죠. 네. 네. 데뷔를 하고 2009년. 2010년이지. 아이고. 아이고. 2009년도에 제가 연습생이었다고. 먼저 하셨어요? 네. 네. 아, 연습생이었습니다. 엘조? 네, 연습생이었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아이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손에 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니엄을, 예. 미니 앨범, 그죠? 네, 미니 앨범만데다가. 네. 너네 정규 앨범이다 딱 했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땠어요? 이게 저희가 첫 네. 정규 앨범이잖아요. 네. 아 근데 되게 막 색다르고 긴장되고 막 이제 잘해야 되니까 막 떨렸어요 처음에. 아 떨렸어요. 네. 부담감이 굉장했어요. 니엘 씨는 부담감이 좀 굉장했다. 네. 혹시 우리 리키 씨는? 아 저는 근데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앨범 수록곡들을 들어보면요 네. 정말 다 좋아요. 아, 다 좋고 네, 다 좋아요. 타이틀곡은 또 이제. 너무나 세련되고 네. 다른 곡들과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타이틀곡 아닌데 이 노래 진짜 좋다는 거 있어요 이번에 니키가 정말. 좋아하는 네. 아 저는요 네. 발라드 니가 아니라서라는 곡을 니가 아니라서 네.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네. 그거 니엘 형 부탁합니다 아, 저, 아 니키 씨 네. 아 저는 좀 그 라이브 때 보여드릴 거예요 아 라이브 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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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급분하게 아, 예. 부탁합니다 보통 아 그냥 형 해라고 할 텐데 갑자기 부탁드립니다. 니엘 씨 부탁합니다. 공손해 주셨어요 리키 씨. 아 좋아. 일단은 정규 앨범 혹시 좀 자랑도 할 만한데. 네. 맞아. 네. 네. 어떠셨어요? 뭐 가족들이나 뭐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CD 주면서 자랑도 네.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우선 정규 앨범 네. 저희 자켓 사진을 유럽에서 찍었습니다. 아. 어디? 유럽. 파리! 파리! 파리죠. 파리? 네, 네. 파리요. 파리 가서? 네. 프랑스! 프랑스 파리 프랑스! 프랑스! 제가 그 유럽 투어를 하다가 네. 시간이 나서 네. 찍었습니다. 유럽 투어 하다가 네. 시간이 좀 겸사겸사네요. 네, 네, 네. 아, 겸사겸사 시간이 겸사겸사. 나서 너무 잘 나왔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CD도 구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자가 굉장히 두꺼워요, 안에. 두꺼워. 한 권 들어있어요, 한 권. 그런데 이거는 일반 CD라고. 네. 한정판 CD도 따로 있어요. 리미티드도 있어요? 네. 그럼요. 이거 이제 화보집처럼 저희 사진을 몽땅 담았어요. 네. 왜 우리 한정판 안 주고? 아, 그 다 품절돼가지고. 네. 한정판은 그 대세다, 정말. 박수 한번 치죠. 품절남이네요, 품절남. 네, 대세네요, 진짜. 네. 한정판이 그냥 벌써. 네. 네. 내자마자. 야 너무 멋있다. 너무 귀여운 거 있어요. 이 앨범의 자켓을 열어보면요. 네네. 엽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갑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툭! 예.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진이 아닌데, 이게 랜덤으로 네. 한 번씩 들어있대요. 그렇죠. 저희한테 CD를 한 장씩 주셨는데. 네, 우리 천지씨. 저희는 둘 다 천지씨 거. 아, 천지씨 진짜. 흔하네요, 흔하네요. 아니네요. 흔한 거예요. 네.
레어템, 레어템. 정말, 구입하는 남자분들은 정말 배려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케팅이네요. 예전에 왜 남자분들 핑클빵 있었잖아요. 핑클빵,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처럼. 예. 아, 좋아요. 근데, 엘조가 살포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지가 많이 나오니까, 엘조가 버카라고. 버리는 카드 아닙니다. 네, 버리는 카드라고. 버카. 버카. 그걸 들으셨어. 아, 수량이 이게 네. 배분되다 남는 쪽이 아무래도 이렇게 증정용으로. 아니. 이거 진짜 레어템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진짜. 앨범에 땡스투도 있나요? 네. 아, 그럼요. 네. 땡스투. 아, 네. 요즘 앨범은 땡스투가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그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아. 근데 한 번씩 굉장히 길게. 네. 이번에는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아, 진짜 좋구나. 네. 한 명 개개인으로 이제 각자 고마운 분들한테 다 썼어요. 니은이가 엄청 길게 썼어요. 아, 장문을. 아, 정말. 네. 정말. 아, 그게 가사 아닌가요? 레포트를 썼어요. 수식어를 한 번씩 붙이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아, 진짜. 막 별명까지 다 써주시고. 네네네. 아, 좋습니다. 아, 예. 정말 상품 가치가 정말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뭐 이렇게 훌륭한 새 앨범이 나온 만큼 틴탑한테 또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렇죠. 예.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인터넷 미니와 스마트폰 어플은 공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이 오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우리끼리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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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면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왜 문자 엄청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물어보면 굉장히 독특한 거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거 좀 튀는 거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단 틴탑 다시 봐도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살짝 꾸러기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진짜 꾸러기 같았어요. 아, 진짜요? 실례지만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20세라고. 네. 데뷔 때가 16.3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20세 평균 연령. 우와. 니키가 고3 됐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집 막둥이도 고3 됐거든요. 아, 진짜? 네네. 여기 고3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를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한번. 미치겠네. 이것도 잘못하시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는 팬분들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캣? 아,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영배 씨가 해보세요. 저는 근데. 네. 창조 씨가 계속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 씨? 창조? 네, 네 아니요. 고3이에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네, 저 친구가 고3입니다. 저희 팀의 막내예요. 네, 막내예요. 네. 막내예요. 정말? 진짜? 네, 막내예요. 저 근데 진짜 그냥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예전에 그 신혁 씨 안 계실 때 네네네. 베타 DJ로 KUE 씨가 한번 오셨었는데 KUE 씨, 네. 약간 느낌이 있어요. KUE 씨.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그런 얼굴형을 닮았어요. 헤어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게 하셔 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고3이에요? 네, 고3이에요. 네, 예. 네.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이 연설 많이 들어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아니,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가면. 그쵸. 동안돼요. 제가 동안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느끼고. 이런 사람들 하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리키 씨를. 엄지손가락을 기다려주시면서 막, 예, 예. 자, 이 와중에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이정민 씨죠? 틴탑. 밥은 먹고 스케줄 하시는지. 점심 드셨냐고 사소하게 또 여쭤보셨네요. 네. 엄마 같은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아. 마음이 쓰이는 거지. 밥 먹고 해요? 지금은 네. 지금은 못 먹고요. 네. 저희 네. 팬분들이 좀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요. 말이 네. 나와서 말인데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와, 나 할 때 나오진 않았던 저 스킨인 줄 알았고. 저도 이거 처음 봐요. 네. 고급 물 주셨어요. 네. 고급 물. 영주시에 나오는 물, 예, 그리고 비타민 음료류, 예, 예. 탄산류, 예, 예. 요거 열면은 예. 와, 어우 정말 빵엔 도시락류, 예, 후르츠까지, 예, 후르츠까지 예. 들어있어요, 후르츠까지 보내셨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네, 엄정민 씨가 홍콩에서 뮤직비디오 찍어오셨다고. 아, 네. 어떠셨냐? 홍콩 분들이 막 알아보고 그러냐고 보내주셨어요. 난리 나지 않나요? 요즘 한류가. 난리 나지 않나요? 난리 나지 않나요? 난리 나지 않나요? 그래요? 아, 제가 사실 몰래 간 거예요, 몰래. 네, 몰래 왔어요. 아~ 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이제 저희 수록곡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었는데. 아, 네. 진짜요? 네. 제가 몰래 가서 팬분들이 한 번도 못 알아보신 걸 거예요. 막 시장도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니엘 굉장히 착한 친구네. 예, 예. 그렇게 또 받아들였고.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김유현 씨가. 정규 앨범이 나온 소감을 노래 한 소절로 표현해달라고. 정말 신선하다. 캣! 네, 노래. 캡형. 아, 캡형이 노래요? 나는 진짜 네. 캡의 노래 듣고 싶어요. 아, 네. 저요? 네. 아니, 저요? 그냥 막 만들어서 프리스타일. 아, 너무 좋아요. 네. 래퍼의 노래. 얼마나 멋있는지.
개코 씨도 노래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와, 네. 잘하시죠. 형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못해요. 목소리는 누가 보다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랩도 좋아요, 랩도. 정결번이 나온 소감. 네. 소감. 5, 6, 7, 8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 I love you, thank you. 나레이션으로. 나레이션. 예, 예, 예. 나레이션으로. 아니, 그러면 보컬 중에 우리 또 한 분. 전지형이죠. 전지. 받아줘야 돼요, 이거. 네. 뭐야. 우리 앨범이 나온 소감을 노래한 수절로. Hello, hello. 그런 말은 내게 하지 마. 이거 이런 거 안 되는데. 왜? 아니, 좋은데? 그런 말은 내게 하지 말라니까. 아, 헬로? 안녕, 그런 말 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아, 예. 김유현 씨가 네. 굉장히 틴탑 여러분들 난처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 탓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은수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노래가 긴 생머리 그녀니까. 그치. 긴 생머리냐, 단발머리냐, 네. 실제 아. 이상형을 둘 중에서 고르라면. 자, 먼저! 빨리 한번 가보죠. 애조. 긴 생머리. 네. 빨리 긴 생머리. 리키도 긴 생머리. 네. 캡. 단발머리. 단발머리. 창조. 긴 생머리. 긴 생머리. 자, 천지. 긴 생머리요. 긴 생머리. 니엘. 긴 생머리. 아. 아니 다 긴 생머리인데 캡만. 제가 근데 이거 데뷔 때부터 말해가지고 거짓말하면 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단한 그 단정한 그런 게 좋아요. 저도 짧은 머리가 좋아요 제가. 약간 아나운서 느낌. 지금 초콜릿 드셨는데. 역시 남자들이에요. 네, 남자들입니다. 예. 다 긴 생머리, 그리고 캡만. 진정성이 있네요. 진정성이 있어요. 네, 멤버의 진정성이 대다수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긴 생머리 그녀니까. 긴 생머리. 생머리 다 좋아하시는구나. 길러야 되겠군요. 긴 산 만나실 거면 일단 네. 머리부터 길르시는 네.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우리 가족분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틴탑의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아까 니엘 씨가 쟁여둔 곡이 있어요. 네, 제가 쟁여둔 곡이요. 예, 니가 아니라서. 네, 아까 네. 리키 군이 불러려고 하다가 만 그 곡인데요. 정말 나쁜 남자예요. 이 곡은. 그러니까 되게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전 여자친구를 담게 만드는 거죠.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다 같이 마이크 한번 가주시고요. 예, 예. 전 말씀하시는 동안 적당히 할 일이 없어서 리엘 씨 얼굴을 좀 봤는데 네. 속눈썹이 길다. 사슴이야, 사슴. 사슴이다. 네. 나보다 더 길어요. 전 붙여야 되거든요. 신영 씨 오늘 뷰러 이렇게 안 하셨나 봐요. 완전 민낯이에요. 크림만 바르고 옵니다. 아까 그 니엘 씨가 네. 되게 설명을 잘했어요. 나쁜 남자의 컨셉을 가진 그런 느낌. 네가 아니라서 라이브로 청해 듣고 올게요. 착각했나봐 너를 그녀와 너를 닮은 뒷모습 때문에 그녀를 보면 네가 떠올라 자꾸만 아른거려 날 보며 웃던 너 웃게 하던 너의 그 말투 내가 선물해준 그 향수 그녀를 똑같이 너로 만들어 사랑하는 널 잊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자책감에 난 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눈을 피해봐도 곧바로 들켜버릴 게 뻔해 눈가로 진실이 없는 눈빛으로 너에게서 그녀 찾아 너도 이런 내가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 난 아직도 원해 네가 아닌 그녀 사랑은 표변해 또 때가 아직 아냐 나란 사람을 만나서 나란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사랑의 진심이었어 어린 있는데 가슴이었어 우리 관계 속 네가 아니라서 그래서 더 너로 만들고 싶었나 봐 네가 그리워서 그녈 잊어 너를 닮게 하고 싶었나 봐 하룻밤에 하룻밤에 그녀에게서 너를 찾을래 미안해 정말 소리 정말 그녀가 너를 대신할 수 있기를 넌 아직 몰라 내 몸은 가져도 내 마음까지 다 가질 수가 없다
사랑하는 걸 우리 사랑 노래는 ain't got no soul 영혼이 없어 너무 작아 두 손을 내밀어 미안해 사랑은 내 말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녀를 찾아갈래 I know I'm selfish but what can I do 네 향기가 그리울 때마다 그녀에게 안길래 I know I'm selfish but what can I do 너와 같을 수는 없겠지 네 생각만 자꾸 나겠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 너 없는 시간은 죽을 것 같아 네가 아니라서 그래서 더 너로 만들고 싶었나 봐 네가 그리워서 그녀를 더 너를 닮게 하고 싶었나 봐 하룻밤에 딱 하룻밤에 그녀에게서 너를 찾을래 탑의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말도 안 돼.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미간이라서 아 좋습니다. 우리 강지현 씨가 야 이것도 느낌 있네요라고 해주셨고요. 1140님은요 니엘 군 왜 니가 아니라서만 부르면 눈이 개슴칠해지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 부를 때. 네. 뭔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고음을 잘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 아. 근데 목소리가 네. 듣다 궁금해서 헤드폰 잠깐 벗어봤는데 네네. 되게 독특한 목소리 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다고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높은 음을 부르실 때 목소리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나오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아, 진짜 네 가지로요? 몽골에 그런 창법이 있는데 아~ 뭔지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네. 미~ 이런 창법. 아. 정선희 씨가 이 노래 후속곡으로 활동할 계획 없나요? 아, 마음 급하시네요. 네. 컴백하자마자 후속곡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타이틀곡인 줄 알고 맞아요. 되게 좋아요. 음악방송에서 네. 처음으로 이 곡을 먼저 네. 불러주시고 네. 네. 먼저 불러가지고 네. 맞아, 맞아. 긴 생머리 그냥 완전 느낌 다르게 부르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가 아니라서 아, 나는 노래 딱 와닿아요. 아,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는구나. 전 남자 다 좋아해요. 이 나이에 가릴 데가 없습니다. 예, 예. 멋있습니다. 아, 약간 좀 속이 쓰리네요. 예. 저희 좀 한번 진정 좀 시킬게요. 광고 듣고 오시죠. MBC FM for you. 나도 나도 만두, 명이 손만두. 만두피가 쫄기, 손맛이 일품. 이런저런 만두 많고 많지만 만두하면 명리만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수제 손만두 만두하면 명리만두 대한민국 지식산업센터의 기준을 바꾸다 구호선 선유도역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더 편리한 교통 한강 전망과 선유도 공원으로 더 쾌적한 환경 CEO의 경쟁력을 높이는 더 스마트한 지식산업센터 선유도역 2차 IS 베이즈 타워 문의 2677-2677 IS 동서 토크빌 포도먹음 돼지 돼지 맛 좋고 깨끗한 돼지 돼지 토크빌 포도먹음 돼지 토크빌 입에서 살살 녹지 한돈 농가가 키우고 농협 포크빌이 판매하는 토크빌 포도먹음 돼지 대한민국 돼지고기는 포크빌이 책임집니다. 아빠 이 나무는 뭐야? 아빠 하늘은 왜 파래? 호기심이 많은 아들 녀석을 위해 더 넓고 높은 세상을 보여주기로 했다. 아빠 우리 어디가? 해발 600m 대자연 리조트
웰리 힐리파크로 가지. 성우 리조트의 새 이름. 정호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라이브 오네요. 틴탑과 함께하고 있고요. 와우, 예. 지금 문자 난리 났습니다. 아, 우리 고영배 씨. 예, 저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임정민 씨가 니엘 씨 대학 입학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고. 아, 네. 새내기예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몇 학번이지? 13학번인가? 벌써 13학번. 제가 03학번이거든요. 전 02학번. 제가 1년을 쉬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13학번? 네. 뭐, 좀... 어떠세요? 좀 달라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직 달라진 건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아직 근데 학교 안 가셨겠다. 네, 아직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구나. 제가 네, 컴백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나면 꼭 학교를 가야죠. 아, CC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럼요. CC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사실 캐평이랑 천지영도 네. 있었어요. CC에 대한 그런 환상이. 약간 와. 로망 같은 거. 네. 네. 근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 천지 씨가 딱 잘랐어요. 아, 그런 건 없더라고요. 예. 잔디밭 캠퍼스에서 네. 분수대 팍 나와가지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 대학교에 잔디밭과 분수대가 없어요. 아, 아 저런. 우리 학교에는 없었다. 아. 천지 씨는 그런 게 없다. 단호하게. 아니 우리 안지수 씨가 한국에서 안 보이는 동안 유럽 다녀왔다던데. 사진도 찍고. 예, 유럽 투어 에피소드 듣고 싶어요. 그동안 어디 다니셨죠? 독일, 미넨, 도르트문트,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 어디 분들이? 스페인. 창규 씨가 스페인 너무 좋으셨나요? 스페인. 스페인. 축구 좋아해요? 막 주시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요. 바르셀로나. 메시 봤어요? 네? 아니요. 한 번만 못 봤어요. 몇신지는 봤어요. 야! 니엘! 1, 3학번 맞나요? 이건 8, 3학번 오빠들이 했던 개그들인데. 아, 예, 좋아요. 어떠셨어요? 유럽 투어 하시면서? 네. 저희가 파리 공연장에서는. 네, 준지 씨. 최고의 데시벨을 찍었어요. 함성소리. 네, 함성소리. 네, 그 공연장에서 공연했던. 그거를 늘 재요? 누가 오던 간에? 거기 네, 데시벨 측정기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축구장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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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저희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야, 그랬을까?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거 찍지. 좋은 기분에 사진 찍자. 파리에서 앨범 딱 찍죠. 어느 나라 네. 팬들이 기억이 제일 남으세요? 그 아무래도 좋은 함성이었던 프랑스 파리? 아니면 뭐 독일? 아니면 관객분들이 유난히 예쁘시더라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 다 예쁘시긴 한데. 네. 그 스페인이. 스페인. 아, 스페인. 그래서 창주 씨가 쓰셨던 거예요. 창주 씨가 그래서 계속 스페인인 거예요. 난리나. 네. 아니 약간 좀 창주 스타일이죠. 네, 스페인. 조금 뭔가 이렇게 활발하시고요. 네. 또 열정이 나라죠. 네. 열정이 대단하세요. 난 축구 좋아하는 줄 알고 다른 부분에서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스페인 각인이 딱 됐나 봐요. 예예.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또 많은 질문을 정말 많이 사실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좀 물어봐줬으면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인터뷰 같은 거. 의외로 저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터뷰. 정말요? 되게 많이 해요. 의외.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이런 거 또 물어보나 싶은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저희가 틴탑한테 미리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틴탑이 직접 준비를 해왔어요. 이름하여, 물어봐 주세요! 자, 좋습니다. 방송에서 자기한테 꼭 물어봐줬으면 했던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한 분씩 한번 돌아갈 텐데, 엘조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죠. 네네. 와우. 엘조 씨 물어봐 주세요. 후. 네. 엘조야, 너 살 언제 찔 거야? 아. 엘조야, 너 살 언제 찔 거야? 와. 요거를 좀 물어봐 달라. 왜요? 저가 살이 안 쪄요. 먹어도? 제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제 몸 체질이 네. 햄버거 10개를 먹으면 네. 5개밖에 섭취가 안 되는 그런 체질이래요. 체질? 약간 기초 대사량이 높은
뽕뽕은 럭키가인데. 아, 남자로서는 정말 살이 찌고 싶은데 네. 여자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아, 완전이죠. 완전이죠. 아, 저는 정말 살이 안 쪄서 그냥 스트레스예요. 야, 아니 그러면 롤모델이 있잖아요. 아 진짜 이 사람 몸만큼만 나 좀 되고 싶다. 저요? 같은 남자지만 네. 조금 이 사람 탐나는 몸 있잖아요. 아, 이 정도면 좋겠다니까. 네. 니엘? 창조. 창조! 창조가 벗으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벗으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닙니다. 본인이 또. 본인이 또. 썸수업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야, 라고. 아, 복근 있나요? 아, 장난 아니죠. 스페인? 스페인. 아, 스페인! 연결되네.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지금 창조에게 연결이 돼요, 예, 예. 엘조 씨는 근데 지금 보시기에, 지금 보기에도 되게 말랐는데, 네. 얼굴이 네. 진짜 마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볼이 들어갔다거나 광대가 나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코 꺼지지는 않았어요. 진짜. 꺼졌다라는 표현. 내가 또 그랬나요? 복귀 이틀 만에. 아니, 그, 보리, 보기 좋게 말랐어. 근데 되게 귀엽게 됐어요. 네. 아, 정말요? 어, 진짜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살이 여기서 좀만 더 빠지면 이게 쑥 들어가가지고. 난리 나. 그러니까. 완전 헐리우드 스타일. 내가 고영배 씨 보고 그런 거예요. 코 꺼졌다고. 맞아. 아, 맞아, 맞아. 아, 아이고. 그러면 살찔 계획은 뭐 당분간 없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또 40대로 내려가가지고 몸무게가. 아, 40대. 네. 남자는 딱이다. 키가 빠르게 몇이죠? 프로필은 171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프로필은 171. 예, 예. 네, 그거로 덮어두죠. 예, 네. 싹 덮어드리고. 네. 네, 일단은 당분간 살찔 계획은 없고. 찌고 싶어요. 아, 네. 운동을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듭니다. 정말 죽은 맛이에요. 저도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엘조 씨 살찌우게 우리 많은 분들이 네. 또 사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네요. 자, 다음 멤버는 우리 리키. 와. 네. 자, 리키 씨의 궁금증. 리키야, 키는 크고 있니? 아, 리키야 키는 크고 있니? 아, 프로필 왜요? 키가 몇이죠? 아, 제가 프로필 잘 안 봐가지고. 아, 프로필. 172인가 3? 네, 그거예요. 172인가 3. 그거, 그거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검색창, 초록창에는 172인가 3으로, 예. 어, 172에 55kg로 나왔어요. 아, 프로필. 55kg요? 아, 근데 그게 정말 많이 빠졌을 때였고요. 네. 지금 좀 제가 쪘어요. 배가 많이 늘어났어요. 배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어, 배가 늘어나. 근데 왜 키 별로 작으시지도 않은데, 왜? 키 작은 느낌 안 드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덩치가 있어서 그런가? 엘조 형에 비해서 제가 좀 덩치가 있거든요. 오. 아닌데? 아, 근데 이 멤버들 사이에서는 제가 작은 편이에요. 아, 멤버 사이에서 좀 작은 편이다. 제가 원하는 몸은 딱 사진 찍었을 때도 그 몸에 비율이 있잖아요. 비율, 황금 비율. 네. 코트를 입었을 때도 나오는 네. 비율. 아. 그런 몸을 원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롤모델 있어요? 롤모델이요? 누구처럼? 내가 봤던 가장 황금 비율. 황금 비율. 요새 제가 드라마에 빠졌는데, 아이고. 조인성. 와. 여자들은 그런 비율 좋아해요? 와. 난리 나요. 그래요? 예. 저도 정말. 롱 코트 진짜 많이 입잖아요. 네, 저 그런 패션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직 안 되더라고요. 요즘 난리래요. 그 있잖아요, 멜빵. 그 뭐라고 하던데. 아, 그 진짜 그 멋있어요. 성장. 예. 그 모든 여자분들이 내 남자친구가 그거 할까봐 걱정이라고. 그거 잘못이면 목장 아저씨네요. 목장 아저씨. 아, 일단 리키 씨 이 네. 얘기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키가 큰데요. 네. 그 말 정말 많이 정말 그래요. 아. 진짜. 그리고 10시에서 새벽 2시, 3시쯤에, 3시쯤에 자야 돼요. 그 성장하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저희는 못 크는 건가요? 아니요. 방송하고 있을 때 좀 자봐라. 새우잠이라도 좀 자봐요. 쪽잠이라도. 예. 일단 아직 성인 안 됐으니까 희망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그렇죠. 예. 파이팅! 와우. 자, 다음 멤버는 캠입니다. 어, 궁금해. 네. 캡 씨는 사업할 거예요? 캡 씨는 사업할 거예요? 아, 왜? 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모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 연예인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모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아니, 그 신화에 그 네. 이민우 씨가 모자 사업을 좀 하셨었어요. 제 디자인해서.
디자인을 해서 예전에 디자인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아, 디자인도 전공 디자인도 하셨어요 신화 이민우 씨가 아 그래요 오 잠깐 네. 겹치는데요 겹쳤다 겹... 아 당황하셨어요 아 요게 빈자리였구나 생각하고서 블루오션이라고 아, 생각하셔야 돼 네. 네. 아이고 아니 막 언제쯤으로 좀 계획을 아 저는 해보고 싶어요 몇 살 빠른 시대 한 20대 중후반 정도에 어, 정말 빠른 시일.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네? 제가 지금 22살이요. 아, 되게 그런 생각이 일찍 하시는구나,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분들이 잘 살아요. 야무지 보이고. 야무지고. 네. 빈자리를, 새로 빈자리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아, 틈새를 한번 찾아보겠다. 틈새를 한번 디자인은 디자인이지만, 네. 모자는 이미 이민우 씨가. 네. 모자 자체에 대한 그렇게 큰 열정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최초에 대한 열정이 예, 예. 최초. 처음 거를.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만약 나중에, 그 부인이 네. 사업하는 남자는 좀 나는 별론 것 같다라고 반대를 네. 하게 되면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 네. 네. 그럼 가족분들에게 이제 양도를 저희 가족이. 아 이제 메이드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누나들이 관리하면 되죠. 누나가 몇 명? 두 명이요. 아 막내예요? 네 제가 막내. 약간 맏아들 느낌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의젓해 보이고. 네. 아 근데 되게 누나한테 많이 혼났거나 그러면 저 느낌 또 나거든요. 되게 억압받고 억압받고 나오고 싶다라는 느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추억 그 사업 네. 꼭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다들 징정 사진 찍어줘야 돼요. 아, 네, 아시죠? 이러고 있으면 모자 합성돼 있고. 어, 그렇죠. 난리 나죠. 예. 어 니엘도 사업을 해요? 아 제가 네 얼마 전에 커피숍. 네. 진짜로? 네, 어머니께서. 아, 네. 어머니가. 네. 그 팬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겠다. 네, 이제 그게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이야. 다들 진짜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파이팅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멤버 우리 창주씨. 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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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야 넌 살 언제까지 뺄 거니? 아 온통 살 얘기는 살 찔 거니 해서 우리 애주 씨가 나왔고 창조 씨는 살 언제까지 뺄 거니? 데뷔 때가 몇 킬로 정도였어요? 데뷔 때는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통통해서 젖살이라고 그러죠. 네. 네. 멤버분들이 되게 많이 빵 터지셨어요 데뷔 때 얘기를 하니까. 네. 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돼. 정말 많이 변했어요 데뷔 때. 아 진짜로. 네. 어 근데 되게 잘생겨졌어요. 아유. 처음에 애기 같았거든요. 그냥 다 애기 같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너무 다들, 예, 싹 다가오네. 느낌 싹 오네요. 모든 남자가 좋아요. 응? 난 너무 좋아요. 홍익인간이 홍익. 난 다 좋아요. 아이고. 아니, 현재 그 포털 사이트 프로필이 179에 58kg. 네. 맞나요? 아, 솔직히 키는 77, 8이고요. 아, 77, 8? 네. 단호하게 또 정리해 주셨네요. 시원해요. 예, 예. 몸무게는 네. 네, 한 6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시원하다. 시원하네. 예. 아, 그래서 더 빼실 생각이에요? 아, 근데 제가 빼는데 네. 진짜 이렇게 딱 만나면은 네. 막 리키야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막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 빠졌냐고 물어보고 저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빼고 계신데? 예. 네. 계속 빼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빼려고 아주 그냥 왜냐면 홀쭉하게 만들고 저희도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네. 다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저는 찍고 있는. 꺼지지 않으면 티가 안 나는 거지. 그렇게 만들려고요. 그냥 확. 아주 확 그냥. 아, 여기 2호선 네. 생기게. 네. 2호선. 비 오는 날 볼로 들어가자. 아, 알겠습니다. 홀쭉해질 그날 기다리면서. 예. 다음 멤버, 우리 천지씨. 천지씨. 천지야 너는 언제 놀러 다닐 거니? 아, 천지야 너는 언제 놀러 다닐 거니? 통 안 보세요? 약간 좀 아이돌의 그 비애 이런 건가? 비애죠. 아니면 그냥 집을 좋아하시는 건가? 네. 아니죠. 제가 집에서 책을 읽고 네. 잠만 자요. 네? 네? 건의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거짓 방송은 안 됩니다. 해주시 네. 아니다라고 반박을 네. 하셨어요. 거짓 방송 안 됩니다. 왜요? 잘 놀러 다녀요? 네, 아 그건 모르겠는데 네. 책은 안 읽습니다. 네. 책은 네. 아니다. 책은 네. 최근에 읽은 책 한번 물어보세요. 아 어떤 책 최근에 읽으셨나요? 메이플 스토리 읽기. 잠깐 게임 형 게임 하셨네요. 예. 아 게임했습니다. 아 인생사 공부. 네. 예. 네. 네. 그 스토리가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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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럼 밖으로 제일 돌아다니는 멤버 있어요 혹시? 아 이 친구 정말 이 친구처럼 놀고 싶다. 아. 예. 엘조요. 엘조. 네.
어딜 그렇게 다녀요? 아, 저 혼자 잘 다녀요. 아, 그렇게 다니니까 살이 빠지죠. 네? 아, 근데 밥 먹고 돌아다녀요. 밥 먹고? 네. 주로, 어디? 삼성 쪽이나, 강남 쪽. 아, 혼자는 안 먹잖아요. 누구랑? 혼자, 정말 혼자 다녀요. 혼자. 정말 혼자. 진짜 혼자 다녀요. 영화도 혼자 보고. 정말. 친구가 없어요. 네, 쇼핑도 혼자 하고. 아, 천지. 아, 친구가 없는 건 아닌데. 친구가 없어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아, 친한 친구가 없어요. 아, 진짜 쿨하네. 장난 아니네요. 네. 프로필 막 정정하고. 친구도 그러고. 아, 50번 아니다. 50번 아니다. 5kg 가졌어요. 갑자기 이 자리에서. 아무튼, 친구 많이 사귀길 바랄게요. 네, 베스트 프렌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기면 제가 건의할게요. 좀 이렇게 천지 씨를 같이 좀 데리고 다니세요. 천지요? 네, 네. 집에서 스토리 이렇게 보게 하지 마시고. 네. 아, 근데 제가 스토리 너무 좋아해서. 아, 그 스토리 너무 좋아해. 빠져. 네, 천지 아, 질문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러세요. 아, 좀 왜 이걸 물어보셔요? 돌아다니세요. 네. 아, 저는 이제 이번 활동이 끝나면은 해외로 혼자 여행을 가보려고요. 아, 진짜? 네. 진짜 일본을 가보고 일본? 싶어요. 삿포로. 삿포로. 도시까지 다 가보겠구나. 네, 맥주죠. 너무 구체적이야. 갈 거예요. 일단 오게끼 데스가. 아, 예. 많이 많이 놀러를 다니셔야 됩니다. 해외 얘기하니까 창조 씨는 계속 또 스페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예, 아주 입이 주물주물 해야 돼요. 됩니다. 싹 다 하세요. 주물주물 해요. 스페인. 스페인. 아, 좋아요. 자, 마지막 우리 니엘 씨 질문. 네. 니엘아 너 클럽 언제 가? 아. 니에라 너 클럽 언제 가? 아, 네. 참. When you go to club? 오, 잉글리시. 예, yeah, yeah. 참 잘했어요. Yeah. Yeah. 팬클럽 말고 그냥 진짜 클럽. 네. 클럽 다니세요? 아니요, 제 클럽을 제가 이제 미성년자 때부터 아, 진짜 네.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쎄? 쎄는 뭐죠? 쎄. 쎄 안 갔어요? 쎄. 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람 쎄.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영화를 봤어요. 네. 클럽에 이제 대한 영화를. 그 춤추는 영화가 있잖아요. 클럽에 왔어요. 아, 예. 아, 네. 제가 그 환상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네. 클럽을 가면 정말 댄스 배틀을 하고, 아. 약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네.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배틀을 하고, 그런 이제 상금도 받고, 네. 약간 이런 게. 클럽에서 상금을 왜 받아? 니엘군 클럽 갔었잖아요. 진짜. 아! 영국? 네, 영국에서. 아, 영국 클럽? 네, 영국에서는 한번 가봤었는데. 배틀 하던가요? 영국에서요? 네. 영국에서는 배틀이 있어요. 배틀 있어요? 네. 하지만 한국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그쵸. 2002년도 8월 25일쯤에 단종됐어요. 배틀 문화가? 배틀 문화가 단종이 되고. 아, 진짜요? 네. 2003, 4, 5, 6, 7, 8 쭉쭉 가면서 이제. 거의 뭐 부비부비와. 부비부비. 네네. 네. 예, 예. 아. 근데 네, 지금. 맥주 먹고. 중요한 건 못 듣겠어요. 네. 엘조 씨가 굉장히 단어 나긋나긋한 톤으로. 네? 클럽에서 상금을 왜 줘? 아. 엘주 씨. 아, 네. 혼자 클럽 일주일 몇 번 갔어요? 아, 혼자 갔죠? 아, 일주일에 제가 지금까지 네.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어. 네. 저도 니엘이랑 비슷한 환상이 있었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환상 달랐어. 아, 그 남자분들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 이게 남자분들이 너무 바빠요. 바빠 바빠. 여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바빠서 파이팅 나왔거든요. 예. 남자분들 아 정말 파이팅해요. 네. 왜 알 것 같지? 아, 그 특유의 분들이 바쁘세요.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어요. 파이팅 넘치는 분들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클럽에서 니엘을 목격한다 하시면 댄스 배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니엘의 로망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금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야, 일단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본인들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점 이런 얘기했습니다. 거 처음이시죠? 직접 묻고 네. 직접 대답하는 네. 직접 묻고 직접 대답하는 저희가 이래요. 그런 게 시원한 거예요. 예. 일단은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예예예. 예, 예. 아 정말 너무 빠르다. 클럽 대신에 이 노래로 한번 춤추셔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와.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To You. 아,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미녀 아니에요? 솔도 미를 레미 파수. 네, To You 라이브 청하면서 yeah. 아, 우리 틴탑 여러분들과는 이제 또 빠이빠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스케줄 많다던데요. 예, 아, 네. 네. 힘내서 잘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다 잘생기셨네요. 예. 솔도 미도. 네. 아니 우리 영배 씨도 진짜 오랜만에 네. 남자들이랑 우글우글.
그냥 막 난리법석이었어요. 저 그래도 신영 씨 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자 우리 틴탑도 보내드리고 네. 우리 또 영배 씨도 함께 저도 가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틴탑의 To You. Yeah. We gotta go. T-Tab의 Brave Sound. "장인 내가 오늘 점심 살게." 아, 아닙니다. 대리인 제가 사겠습니다. 아, 사원님 제가 사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살게. 서로 롯데카드로 결제하고 포인트 받겠다고 난리네 난리. 런치엔 롯데카드 이벤트. 롯데카드로 점심 결제하고 응모하면 최고 200만 포인트의 행운이. 2013년 쭉 런치엔 롯데카드. 추첨 대상 요건 등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